요즘 같은 철에 잘 먹는 음식,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? 제철 음식을 한번 다룰 때가 된 것 같아요.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밤이에요, 밤. 저는 사실 밤을 그냥 생율로 먹거나 쪄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밤은요,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영양단지거든요.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파이버예요, 사실. 좋은 파이버가 많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는 치커리랑 비교를 해봤어요. 사실 치커리 100g 먹기는 어렵거든요. 물론 같은 함량을 비교하는 게 무리 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밤 100g과 치커리 100g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2배 이상의 파이버가 밤에 들어있고요. 이거는 제가 그냥 찾아봤는데 사실 우리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는 게 달걀 흰자잖아요. 근데 달걀 흰자의 단백질과 이 밤을 비교했을 때도 물론 그렇게 많이 들어있진 않지만 씨앗류 중에서도 많은 함량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것 같고 그런 씨앗들이 단백질도 많지만 다른 아이들은 지방이 좀 더 많은데 밤 같은 경우는 지방 함량은 좀 적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칼로리 걱정을 안 하고 드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도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겠습니다. 그래서 밤이 파이버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또 당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어요. 항산화제도 좋은 효과가 있고 이 밤은 우리는 이제 먹는 것만 주로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특히 유럽 쪽에서는 이걸로 화장품이나 바르는 제품 많이 쓰고 있어요. 그래서 껍질, 잎, 꽃잎까지 다 그런 항산화력이 많아서 이런 바르는 제품이나 그런 오일 종류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밤을 특히 센 걸로 드셨는데 입술이 좀 간질거리거나 입 안에 조금 변화가 느껴지거나 붓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까요?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오랄 알러젠 신드롬 혹은 다른 말로 폴렌 푸드 알러지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 공기 중에 날리는 그런 꽃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항원과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는 항원이 교차 반응을 일으켜서 그 공기 중에 날리는 꽃가루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숭아를 먹으면 입술이 붓고 뭐 사과를 먹으면 너무 간질거려서 못 먹어 이러신 분들은 알러지가 있으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. 저도 사실 이 밤이 그렇게 증상과 연결되어 있는 지는 지금까지는 잘 알지 못했어요. 근데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발간하신 자료예요. 연세대학교 내과 선생님들이 2021년도에 발간하신 자료인데요.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폴렌 푸드 알러지 신드롬에 있어서 가장 많이 원인이 되는 게 복숭아, 사과, 키위, 땅콩, 자두 이런 것들이거든요. 여기까지는 저도 잘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찾다 보니까 이 밤도 여섯 번째로 오랄 알러지 신드롬을 많이 유발하는 걸로 돼 있어요. 그래서 드시다가 아, 난 생밤을 먹으면 조금 입이 간질거려서 약간 붓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시면 다른 알러지랑 교차 반응이 있는지 한번 의심해 보시고 별로 심하지 않으신 경우는 사실 식품을 삶거나 하면 항원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은데 너무 심하신 경우는 드시지 않는 게 좋겠고 다른 그런 공기 중에 떠다니는 항원 알러지가 없는지 그런 꽃가루 알러지가 없는지 한번쯤 알러지 검사해 보시면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가을철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음식이죠. 밤 한번 얘기해 드려봤고요. 밤 송이를 보면 굉장히 풍성한 느낌이 들잖아요. 그런 것처럼 올 가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